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뉴스투나잇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투표할 때 유의할 점들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투표 자격을 갖추고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면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단, 우편으로 등록한 신규 유권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카운티 내로 이사를 해야 하며 아직 새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새 거주지의 투표소, 카운티 선거국 사무실 또는 선거구이 지정한 중앙투표소에서 임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근무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투표자는 투표일에 2시간 유급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실수를 했을 경우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전 7시에 시작되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